소확행 리스트입니다. 일상에서 느낄 수 있는 작지만 확실하게 실현 가능한 작은 사소한 행복들. 버킷리스트와 비슷하지만 버킷리스트와는 다르게 거창한 것이 아닌 되게 작은 일상의 행복한 일들을 1번부터 순위는 아니고요. 1번부터 10번까지 한번 정해봤습니다. 일단 1번 여행 영상 찍으러 가기. 제가 최근에 영상에 관심이 많아져서 뭔가 또 한번 찍으러 가고 싶어요. 근데 뭐 일정 그 사람이 한 명이 있으면 다 찍기 편한데 그럴 기회가 충분치가 않아서 이런 기회가 한번 더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2번 아침에 눈 뜨자마자 컴퓨터 게임하기. 왜 행복? 보통 게임을 좋아하긴 하는데 보통 이제 일 마치고 잠깐 하는 거잖아요. 근데 왜 이걸 적었냐면 되게 어릴 때 기억인데 방에 이제 자고 딱 눈 떠가지고 딱 해 들어오고 눈앞에 딱 컴퓨터가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눈 뜨자마자 앉아서 게임을 했던 기억이 좋게 나와 있어서 좋고. 3번 아무 식당이나 가서 혼술 하기. 제가 혼자 이렇게 살짝 거하기는 아니고 살짝 조금씩 음식이랑 같이 숨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가끔씩 시간 나면은 혼자 가고 있습니다. 4번 영화 보러 가기. 제가 영화 보러는 되게 귀찮아가지고 잘 안 가는데 막상 가면은 그 영화관의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진짜 가끔 보러 갑니다. 정말 가끔. 그리고 5번 내 방에서 빔 프로젝트로 영화 보기. 전 제 방에 지금 TV가 없어요. TV가 없고 그 셋톱박스 거기에 그 빔 프로젝트 연결해가지고 이 TV로 보려면 다 켜야 돼요. 빔 프로젝트 키고 불을 다 끄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귀찮긴 한데 뭔가 그 크고 감성이 있어서 화면이 진짜 이만해요. 진짜 엄청 그 감성이 있어서 가끔씩 시간 날 때 영화 보는 게 좋아가지고 좋았고. 6번 저녁에 씻고 나와서 크림 바를 때. 이거는 뭐 우리 아미 여러분들도 잘 아시지 않을까 싶어요. 딱 찝찝한데 딱 저녁에 씻고 나와서 딱 그 스킨 탁 촉촉하게 바르고 수분크림 착 바르고 또 누우면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7번 운동하기. 몸 펌핑 될 때. 운동을 막 무리하게 하지 않고요. 그냥 운동하고 나서 그 느낌이 좋아서 좋았고. 8번 인터넷 쇼핑하기. 제가 인터넷으로 옷을 사는 건 아닌데 뭔가 되게 얇은 걸 많이 사요. 막 영상 보다가 맛있는 음식이 있어요. 음식이 있으면 그게 먹고 싶어져서 인터넷을 찾아가지고 시키고 뭐 운동기구 이런 것도 시키고 그다음에 다양한 것들을 많이 시킵니다. 이번에 마이크를 하나 시켰어요. 그 영상용 촬영 마이크, 샷건 마이크를 하나 시켰어요. 그 마이크를 쓰면서 여러분에게 좋은 영상을 보여드릴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9번 형들 놀리기. 제가 형들을 놀릴 때는 딱히 없어요. 뭐 무대에 거의 다 무대랑 관련이 있는데 연습할 때 되게 많이 놀립니다. 그리고 10번 그냥 맛있는 거 먹기. 밥 먹기. 이거는 뭐 밥은 정말 행복한 거죠.
그 맛있는 거 먹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행복하고 감사한 일이기 때문에 행복하다고 느낍니다. 벌써 배고파지네요. 네, 아무튼 제 리스트는 끝이 났습니다.